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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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남았네. 마지막 한 시간 남았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 90초는 뭐야? 설마 에밀리도 찾으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은데? 맞니 얘들아? 에밀리도 찾으면서 아이 가버리면 어떡해. 우와 나 진짜 와 이거 헬이다 진짜. 와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떻게 에밀리 찾지? 야 얘 보는 순간 그냥 10초는 뺏겨. 좀 사라지세요. 야 좀 사라져봐. 야 20초를 뺏어가네. 와 죽었다 나는 이제. 미치겠다. 아 지리네. 아 벽 넘어서 봐도 돼? 아 진짜 그렇게라도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어 이제는 뭐 불도 안 켜고 다니겠다? 방금 키키키 소리 나지. 어 역시 그 목숨 내에 박중 게임 환불 예상해봅니다 키키키. 환불 못해. 이미 플레이 시간 조졌어. 아니 어디야? 여긴가? 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게 보면서 가자. 와 그냥 날 죽여. 여기 있거든요? 와주세요. 사랑해요. 그냥 에밀리만 있으면은 모르겠다. 야. 그러면 진짜 깬다. 미치. 뭐야, 네가 무슨 야? 네가 뭐 그거냐? 어? 요즘 너 네이버뿐 많이 보지. 이거 어디서 이거? 어? 어디서 그 흉내를 내고 있어? 어? 그 누구야? 그 동물 누구냐? 그 귀요미 수달 어디서 해달 흉내를 내고 있어? 이씨. 뭔 소리야? 아 서서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 네 목숨 이제 죽었다. 그걸 알려주는 건가? 뒤졌다. 내가 어떤 방을 안 가본 거야 도대체? 아 지렸다.
에밀리아 안녕. 어 뭐야 이 콤보가 두 콤보가 오네. 와 이제 에밀리도 에밀리지면 이제 키키? 키키 진짜 와 저 관종 진짜 저 관종 그 2016년 병신년 저거 진짜 아 차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20초요. 왜 앞에 있어? 아씨. 이 게임은 약간 그 시대를 사는 예언자분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들. 모르겠어. 벽 넘어서 보라는 게 솔직히 내가 고수면은 하겠는데 그게 다 안 되네. 잘 그 플레이가 쉽지가 않네요.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 분위기 좋다. 진짜. 근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서 얘를 안 볼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서 가라고. 아 이렇게. 근데 나 어디로 어떻게 계단이 어디였지? 아 너무 힘들어 그거는. 어 이 집에서 한 6년 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싸 6년 방송 컨텐츠. 오케이 쫓아온다고? 아 내가 가면서 그러면은 한 번씩 뒤돌아. 게이드? 오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얘들아 깰 수 있다. 깰 수 있어 얘들아 깰 수 있어. 우리 희망을 갖자. 우리 깰 수 있어 얘들아. 우리 어디야? 여기야? 여기 아닌데? 아 반대였나봐. 와 한 2분 정도는 버텼다. 그치? 여러분 왜 나는 야 나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왜 포기했냐. 자연스럽게 6위차까지 시청자 쌓이다가 6위차랬나 6시 되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시청자들 보소. 뭐야 못 깬다 이거야? 아이 뭐 이건 못 깨겠지. 어 약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다. 아 이제 이게 다 봤다. 어 저걸 이제 봐봤자 이제 시간 낭비다. 뭐 이런 거야? 어 이런 거야 지금? 와우 개이득. 야 개이득. 야 리얼 좋아 진짜야. 야 리얼이야 이거는. 이건 진짜 리얼 아닌? 좋았어요. 이걸로 1분 30초는 이겼어 무조건. 옷장한테 이거 주면은 와꾸티형 아 왜? 얘네들이 왜 오는데? 아니 와꾸님 그건 뭐 제가 모르겠고요 시청자분들. 아 그래? 아 근데 왜 얘네들이 왜 오는 거야 우리한테?
아이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냥 스토리 없는 그런 게임이야? 아 그냥 단순히 스토리 없고 그냥 1시간씩 아 2시간씩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는 게임이에요? 아 그러다가 30분 내에 1시간 버텼어. 다 여러분들 이제 이 게임의 모든 걸 다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게임을 사셔서 마음껏 즐겨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간다. 관 보내. 아, 와, 저 사이에 와. 아니야. 아니야. 약간 여기까지 시간 보자. 여기서 얘가 나오면 어떡해? 여기서 얘가 나오면 와, 나 순발력 봤냐, 얘들아? 순발력 봤냐? 순발력 봤어? 아 이제부터는 여기 있어야 돼. 이거 시간이 이제 시간이 나를 좀 도와줘야 돼. 지금 빨리 발견해야 돼 진짜. 없어. 오 깼다. 오 게이드 에밀리 찾았어. 뭐야? 어? 이거 시간이 잠깐만 이제 봐야 되는데? 오 깼다. 와! 개 위험했다 진짜로. 나가. 야 나가. 아 확실히 없애고 나가야겠어. 시간이 아 이거 너무 많이 됐는데. 확실히 없애고 가야 돼. 확실히 없애고 분명히 따라와. 됐다 없어졌다. 에밀리야 빨리 에밀리 나와야 돼. 에밀리 여기 나와야 돼. 에밀리야 너 나 에밀리 찾았다. 어디지? 어디야 얘는? 오 여기다. 와! 야 에밀리 찾았어. 깰 수 있어. 에밀리 찾았어. 에밀리 깰 수 있어. 에밀리 찾았어. 와 에밀리 찾았어. 에밀리 지금 이 방에 있어. 4분 20초 지났어. 응응. 에밀리 지금 이 방에 있어. 와, 나 순간 안 없어지는 줄 알았어. 어. 순간 안 없어지는 줄 알았어. 하, 빡세다 진짜 게임. 허, 깼다 얘들아 깼다. 얘들아 리얼 깼다 진. 와, 나 리얼 망하는 줄 알았네. 이젠 깼어. 이젠 이거 깼어. 긴장해. 얼마나 지났지? 깼다. 이건 깼다. 이건 솔직히 깼다. 20초 남았어?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공포 게임하면 조만문 유튜버, 조만문 티브이죠. Get out now. 나가십시오. 좋았어. 지금이야.
이제 나갈 수 있어. 아, 나갔다. 아, 깼다. 아, 야, 그래도 야, 막 뭐야, 6시 대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다, 그치? 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적어할 줄 알았는데. 어. 그쵸, 잘했죠?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어,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에밀리 원츠 투 플레이. 아, 진짜 우리말로 하면은 어, 에밀리는 놀고 싶어. 아, 이거 정말 강한 공포 게임이네요. 어, 그냥 이거만 보고 있어도 진짜 무서운 공포 게임인데, 어, 이거 봐. 진짜 무서운 공포 게임인데, 어떻게 클리어를 했고. 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조마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조마문 채널 나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또 오늘 올려드렸던 외계인 실화 사건 생존 공포 게임 레이크 멀티가 이렇게 바로 메인에, 예. 1편부터 4편까지 엔딩까지 올려놨고요. 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포게임 올여름 올겨울을 책임진다 어, 놀이공원 공포게임 여고생 엉덩이 보는 여고생 공포게임 드레드아웃 공포영화 이상의 게임 언틸던 어, 이거는 전원 생존까지 제가 깼고요. 풀스파 아주 재밌는 공포게임입니다.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빠져나오실 수가 없어요. 프레디 피자 가게 퍼 이것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들어가면은 뭐 편집 영상도 많고 자막 편집 영상도 많고 프레디 피자 가게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전법 하이라이트 영상도 있고 늑대 유혹도 있고 되게 어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최신의 프레디 피자 가게도 날짜별로 어 첫째 날 둘째 밤 셋째 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놨고요. 어 그 밖에 유튜브 보시면은 외계인 공포게임 또 코마 또 제가 코마 엔딩이 진엔딩을 봐서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요. 생각보다 유튜브를 공포게임을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공포게임 안한줄 알았죠? 어. 제가 방송은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공포게임만큼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공포게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리액션이나 그런 것들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신작 공포 숨바꼭질 이것도 멀티입니다. 멀티 어 이것도 약간 그런 색다른 공포게임이고 극강 공포 아웃라스트 어 아웃라스트에서 저는 똥을 싸며 공포게임을 했습니다. 어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이라이트 영상이 또 자막 편집까지 되어있고 어 또 심해 호러 공포게임 또 소마 어 또 그리고 무궁화 놀이,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포게임, 크레이븐 배너, 뭐, 헥토르, 몬스트럼, 다양한 공포게임들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밖에 나이트 메어 하우스, 이것도 진짜 무섭게 했고, 어, 어몽 더 슬립, 에일리언. 에일리언은, 제가, 난이도 하드를 아프리카 BJ가 두 명 깼는데, 어, 그 중 하나가 저고요. 어, 아마 그럴 겁니다. 최고 난이도를 깼더니 그다음 최고 난이도 나이트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클리어 중에 있고 어, 공포 게임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플레이해 봤던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또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상으로 에밀리는 놀고 싶어. 에밀리 원츠 투 플레이 모두 어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